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서 축구계, 그러니까 기자분이든 아니면 뭐 해설이든 아니면 많은 축구 관련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얘기 중에서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뭐 핫 이슈죠. 항상 특히 한국 대표팀의 이제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고 최근 몇 년간 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백이냐 4백이냐 이제 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3백 뭐 있냐 아니 뭐 3백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 물론 이제 이 3백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뭐 박문성 씨가 이제 최근에 그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게 이제 아스날과 웨스트햄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에머리가 사용한 그 3백에 관련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 기사가 네이버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 3백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물론 이제 박문성 씨가 지적한 내용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먼저 그 박문성 씨가 그 기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그 허브 체플만의 아스날 코치죠. 1925년에 그 옵사이드 룰 개정에 따라서 옵사이드 룰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비수를 하가 기존의 투백 그러니까 두 명의 수비 있던 거에서 이제 3명이 더 수비가 내려 보강이 되면서 이제 3백이 이제 탄생되는 WM 포메이션에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WM 포메이션이 이제 그 현대 축구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한 가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당시 허버 체프만이 예를 들면 옵사이드 룰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을 잡을 때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려 그러면 상대 선수보다 예를 들면 뭐 그 골키퍼를 포함해서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비가 예를 들어서 보강이 될 필요가 있었다. 허브 체프만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수비를 예를 들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보강을 했는데 당시에 WM 포메이션을 보면 이제 수비가 세 사람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중앙 수비를 해서 센터백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뭐 레프트백 이제 라이트 뭐 오른쪽 라이트백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센터백이라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프 센터 하프 있던 자리를 내려와서 센터백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개정이 되고 룰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메이션이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였고 그 룰이 예를 들어서 공격자한테 유리한 룰이었기 때문에 수비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비를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기자들이나 많은 뭐 해설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수비에 예를 들면 수비를 보강하는 전술 어느 특정 부위에서 수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수비 축구라고 성립이라는 말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 허벌 체프만이 WM 포메이션을 가져갔을 당시에는 투백으로 이전까지 가능했지만 룰 개정에 의해서 3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거잖아요.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최종 수비 라인에 있는 숫자를 예를 들면 두 명을 세울 것이냐 세 명을 세울 것이냐 네 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거는 고유의 작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작전에 해당되는 건 예를 들면 최종 수비를 뭐 그 예를 들면 두 명을 가져가는 세 명을 가져가는 네 명 다섯 명과 다섯 명을 가져가는 최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비 위주가 축구가 되는 거죠. 근데 다섯 명이 수비를 한다 그래서 수비 축구라고 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어요. 뭐냐면 초기에 1925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포지션사로 아니면 WM 포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WM 포지션을 보면 이 당시 포메이션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수가 워낙 분류가 되어 있고 현재 미드필드에 해당되는 개념의 4명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포지션 분화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단계였기 때문에 공격 다섯, 수비 다섯의 개념이에요. 다만 최종 수비를 두 명을 둘 것이냐 아니면 세 명을 둘 것이냐는 차이가 있었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3백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이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전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조류를 이어왔던 전수는 442, 43, 433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4로 시작하는 백은 다 4명이죠. 근데 최종 수비 라인에 433이든 442든 어쨌든 포지션 상을 보면 4명의 선수의 수비가 있는 거랑 3명의 수비가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수비적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수비에 4명을 배치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수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2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앞쪽에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는 최종 중앙에 예를 들면 3명을 배치를 하지만 이 3명의 배치인 경우에 중앙을 강화하는 수비이지만 이 자체가 수비를 위주로 하는 포지션 아니 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명확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42다 그러면 수비 넷 미드필드 넷 공격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비에는 최종적으로 4명이 있어야 돼요. 최종 라인에. 그러니까 최종 라인에 4명이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가 4명이고 공격이 2명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352를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352에서는 어차피 수비가 3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수비에 예를 들면 3명을 수비로 두느냐 4명에 두느냐 어떤 게 더 수비적인가요? 당연히 4명이 더 수비적이죠.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순서가 사람이 더 적어지니까 그리고 수비의 시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정이죠. 근데 왜 이런 함정에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고 빠져들냐 대부분 사람들이 포메이션과 전술상의 시스템을 혼동을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어떤 내가 이 경기를 할 때 어떤 전략 전술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관한 건데 그 시스템과 예를 들면 포메이션은 동일어가 아니에요. 동일어가 뭐냐면 어떤 감독이 어떤 내가 시스템에 어떤 전술에 관련된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구현하는 방법상으로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선수들을 가지고 선수를 흩어놓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게 포메이션인데 포메이션은 단순히 어떤 선수가 어디에 공격이나 수비를 할 때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인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전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 기자나 그 다음에 그 축구 해설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술과 포메이션을 동일시하고 모든 전술적 분석을 포메이션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박문성 씨가 실제로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3백은 상대적으로 수비적이었다. 기본보다 최종 수비 숫자를 많이 둔 형태였다. 4백과 비교하더라도 3백에 중앙 수비수가 많다. 중앙 수비수가 4백은 2명, 3백은 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반문을 해보죠. 예를 들면 4백과 비교해서 3백에 중앙 수비수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수비는 중앙에서만 하나요? 양쪽에서 날개는 수비를 안 하나요? 그러면? 수비는 중앙에서만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수비 시에는 예를 들면 중앙 수비수를 3명에 두는 거는 중앙 수비를 강화하는 거예요. 페널티 박스 근처 부분을. 대신에 3백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양쪽 사이드 윙백이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윙백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윙과는 다르게 윙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윙의 포지션, 윙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할 때는 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35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종 수비의 특히 중앙 가운데 부분을 3명에 놓긴 하지만 양쪽 사이드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또 한 명이 있죠. 볼란테라는. 그러니까 352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 수비를 강화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중앙 수비 3명은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는 공격으로 다 활용하는 거예요. 7명은 다 공격을 활용을 하되 수비가 진행이 되면 양쪽 사이드 백이 내려와서 사이드를 맡아줘야 되는 양쪽 윙을 맡아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볼란테는 가운데 쪽 역 맡아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442에서 과거에 442에 예를 들면 스토퍼 시스템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스위퍼가 최종 자리에 내려가 중앙 센터백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앞쪽에서 스토퍼가 그 공격에서 수비 포지션을 만든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은 말 그대로 공격이 내려오는 걸 일단 1차 저지선으로 스토프를 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수비가 4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352다, 442다, 43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344에 해당하는 수비는 수비를 할 때 아니면 공격을 할 때 최종 라인에 두는 수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 뿐이지 수비를 할 때 전체 수비에 가담한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전방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면 전선에서 있는 예를 들면 포드들이 상대방 진영에서부터 압박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 공격수가 수비수입니까? 공격수입니까? 공격이 수비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비 역할을 하는 거죠. 공격수가. 그러면 수비가 예를 들면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수비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공격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수비를 해요. 그러면 미드필더 역할에 있지만 수비를 할 때는 뭐가 되죠? 공격인가요? 공격 미드필더가 수비를 할 때? 그래도 공격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혼재해서 막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트래핑과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치를 얘기를 할 때 트래핑은 동작이고 그 다음에 그 포스터치는 행위에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술을 예를 들어서 포메이션과 동일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센터백이라고 하는 거는 센터에 위치한 수비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내가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에서 정해주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잖아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들, 개인의 역할들이 모여서 뭐냐면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게 개인 전술이 되는, 인디비주얼 택틱스가 되는 거고 그게 11명이 모여서 시스템을 움직이면 팀 택틱스가 되는, 팀 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과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전술을 헷갈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과 그 다음에 역할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요게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